안녕하세요. 김원중입니다. 김원중입니다. 쇼핑을 하러 갑니다. 쇼핑을 하러 가기에 앞서서 옷을 입는 걸 보여드리고 바로 쇼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쇼핑하러 가는 곳은 김포에 있는 옷 파는 고양이라는 빈티지 샵이고요. 뭐 사실 엄청 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샵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빈티지를 구경하고 싶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입을 거는 벙거진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 좀 작더라고요. 수박 빈티지라는 곳에서 이제 자체 제작한 버킷입니다. 원래 모자의 방향은 이게 맞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쓰니까 그나마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저는 사실 뭐 약간 우디 앨런을 상상하면서 사긴 했는데 우디 앨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어봤는데요. ABC 스토어즈 괌. 이거 기념품 티셔츠인데, 개인적으로 빈티지 스토어 가게 되면 이렇게 찾아서 구매를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의 약간 쇼핑 방식일 수도 있고, 약간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쇼츠입니다. 셔츠를 골랐는데요. 사실, 같은 브랜드의 셔츠이긴 한데, 이 폴로 셔츠를 골랐었어요. 이 폴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재질의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한 질감의 셔츠를 처음에 입었다가, 컬러 계열은 되게 비슷하죠? 지금은 약간 이런 포플린 소재, 약 드레쉬한 질감의 이제 셔츠를 입었는데, 이유인즉, 반바지에, 반팔 뒤에 약간, 우디 앨런을 생각했지만 낚시를 하러 가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조금 무성의해 보이는 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모자를 썼는데 여기에 좀 이렇게 캐주얼한 옥스포드 셔츠보다는 포플린 소재의 셔츠를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 무드의 룩을 조금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쇼핑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완전 시골길이야. 지금 이렇게 도착을 해봤는데 진짜 다 구제다. 와, 진짜 넓다. 약간 이거 다 하나씩 봐야 되는 느낌이더라고. 여기 2층 올라가면 2층은 고급 브랜드래. 오, 여기 폴로 셔츠. 요걸 좀 유심히 봐야겠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도 폴로 셔츠죠. 이게 진품일지 가품일지는 정말 좀 조심히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헷갈린대요. 워낙 진짜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빈티지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 가품을 고를 수도 있지만 사실 빈티지라는 게 저는 뭐 가품이면 뭐 어떻고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이건 되게 특이하다. 우와, 25,000원. 실크 코튼에 조금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 또 있네요. 재밌네요. 제가 빈티지 쇼핑을 했는데요. 이 제품들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고, 그 전에 빈티지다 보니까 이제 깨끗이 세탁을 하고 관리를 한번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타일링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왜 샀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먹기 조금 그래가지고 밖에 광장시장까지 조금 산책을 하러 간 다음에 거기 1층에서 좀 맛있는 걸 먹고 오면 어떨까 싶어서 주말에 쉴때 저녁 해결하러 가는 그런 간편하지만 조금 성의 있어 보이는 룩을 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입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애정하는 폴로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굉장히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한 노란색의 이제 스웨트셔츠인데요. 안에는 기모 제품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워낙 연식 자체가 되게 오래된 옷이다 보니까 기모 자체가 되게 사실 다 빠져 있는 편이고
넥라인도 이렇게 넓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빈티지의 매력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후질근한 느낌에 아마 또 자연스럽게 염료가 살짝 빠지면서 지금 현 상태의 티셔츠이지 않을까, 크루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헐렁이 티셔츠, 헐렁이 크루넥에 이제 헐렁이 티셔츠를 하나 입었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속옷 아닙니다. 네, 여러분 속옷 아니고 스윈 팬츠예요. 이제 수영복 팬츠인데 커튼으로 나온 이런 셔츠들도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스윈 팬츠들을 실제로 많이 입기도 하거든요. 이제 검정색 양말로 조금 더 이렇게 색깔을 조금 맞춰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구입한 안경인데 하만 옵티컬이라는 안경이고요. 이런 호박색 색깔, 이런 옐로우 계열의 색깔의 안경을 저도 사실 처음 써보긴 하는데, 검정색 테, 갈색 테, 뭐 이제 금속 테가 조금씩은 질리신다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셔가지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너편에 보이는 광장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철아 가자! 청구동 브래드 피트 고 훈철 씨. 안녕하세요. 피트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동화동 주얼리 박정아. 인사하세요. 저녁을 여기 광장시장에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크루넥과 함께 먹자. 너무 맛있어. 짠. 너무 맛있다. 사실 이 광장시장에서 어디가 맛있나요? 약간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느낌 가시는 대로 딱 앉아서 그냥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안주 세 개를 시켰더니 떡볶이에 떡을 이제 흔쾌히 내어주시는 바로 여기로 이제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다시 다른 방 갖고 왔어요?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광장시장 대광에서 저녁 먹은 김원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